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. 5만원짜리? 무기 이상형 월드컵이요? 오케이 한번 해볼게요. 자 일단 기준을 이렇게 잡겠습니다. 멸망을 한 상태인데 나에게 무기가 하나 주어졌을 경우 아포칼립스라는 설정을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 MP 5 컴파운드 모. 자 여러분은 어떤 걸 가겠습니까? 다쿠 후자 다쿠 후땡땡 이게 검열 이거는 전자입니다. 후자에서 이 총알이 얼마나 있겠어요. 하지만 왼쪽 거는 씨발 나뭇가지라도 꺾어서 쓰면은 뭔가 만들 수 있겠죠? MP5는 뭐야 씨발 MP3 미만 잡이죠? 오쉣. 자 아포칼립스 시대인데 다른 사람들과 생존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야 나는 지금. 자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약간 착각할 수 있어요. 자동 산탄총. 하지만 상식적으로 전략적으로 생각을 하자면 말이죠, 이 자동 산탄총은 꺼내려는 즉시 위협으로 간주해서 상대방이 먼저 발포를 할 수가 있어요. 백린 연막 수류탄은 다가오면 이걸 터뜨리겠다고 협박할 수 있어요. 약간 그 있잖아, 더 이상 다가오면 이거 뽑아버리겠다고. 아, 총으로도 협박 가능하다고? 논리적이네. 날 퓨용신이라 불러주세요. 자 아니 시연 레고 뭐야. 둘 다 지뢰식이에요. 지뢰식. 여러분 현실적으로 드립치지 말고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. 현실적으로 어떤 걸 골라야 되겠습니까? 현실적으로 답은 레고입니다. 정답입니다. 왜냐하면은 클레이머는 일회성으로 끝이에요. 레고는 가지고 놀 수가 있어요. 아포칼립스 시대에는 인터넷도 전기도 다 끊겼기 때문에 클래식한 놀이성이 필요합니다. 근데 클레이머는 한번 뻥 터지면 그거 어떻게 죽을 거야?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. 레고 다다익선이죠. 레고로 가겠습니다. 그리스의 불 뭐야 씨발 이거. 아, 아마테라스의 안 꺼지는 불이라고? 오우 쉣. 이거 총력 아니야 씨발? 그리스의 불을 택하겠습니다. 왠지 아세요? 뭐 야전삽도 좀 깐지나긴 하는데 다 떠나서 이걸 쓰면 캠프파이어가 가능해요. 아포칼립스가 인류 멸망이라 여러가지 종류가 많음. 애초에 와장이 아포칼립스라고 했지 무슨 원인인지 말아남. 인류 멸망이라기보다는 세상이 정말 끝 이런 느낌이죠 뭐. 개소리 집어쳐! 아니 그리스의 불이 있는데 화염방사기 필요 없잖아. 야 유탄 기관총을 들고 다니기도 힘들어. 하지만 곰 덫은 아주 그냥 사냥을 하기에도 편하고. 응? 자기가 걸리면 그거는 지능이 부족한 거 아니니? 뭐야 화염방사기 또 나오네? 아 여러분들 아십니까 혹시 이거? 월 2라고 네 보이시죠? 후자는 외로울 때 위로를 해줘. 인간의 시대 끝에 도래했다 뭐는. 근데 얘는 그냥 뜨겁기만 해. 아, 스마트 소총으로 할게요. 이미 스마트해. 아니 뭘 다쿠야 씨바 아포칼립스라니까? 자기 이름 신경 쓸 사람 어디 있겠어 씨바. 니들 솔직히 아포칼립스 되면 니들 이름 막 떠벌리고 다닐 거야? 히어로 명으로 저기 다니겠지. 나는 천안의 캐로비로스 뭐 이런 거. 이게 뭐야? 팩트 뭐야? 팩트로 비겁하게 공격. 야 이거 와 이거 개, 장난 아니다. 막 대머리 저기 나타났는데 막 야 너 머리카락 하나도 없지? 내가 총알을 쏴도 머리카락이 비껴나가면 머리카락이 안 맞겠네? 개꿀? 뭐 이런 거.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? 이게 뭐야 씨발 흑요석 칼? 비비탄 총. 아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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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따가. 제가 이렇게 봤을 때 비비탄 총이 더 세 보여요. 어? 로드로 올라다! 이거는 본인이 차크라를 다룰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무기의 선택 갈림길이 나뉠 텐데요. 저는 차크라를 쓰겠습니다. 이 로드롤러 이거 유효소 다 되면 끝이에요. 정말 돌팔매네? 아 이거는 돌팔매로 가야 됩니다. 여러분들 기독교에 저기 성경에 나오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아십니까? 그 창과 무기 뭐 이런 걸로 무장되어 있던 골리앗을 다윗이 돌팔매로 이기거든요? 그게 무슨 뜻이냐? 진짜 이 돌팔매가 존나 센 거예요. 오 쉣! 야 막대 수류탄으로 머리치면 터지냐? 와! 이거는 우리 선조들의 얼과 중국 치칼이 감히 넘볼 수 있는 게 아니야! 어? 와... 이거 밸런스 지금 어렵다. 야 근데 솔직히 뿅망치야 왠지 아십니까? 뿅망치 여러분 요뿅 쪽을 생각하는데 이게 제일 세진 단계, 각성 단계 꼬다리로 때리기입니다. 이걸로 맞으면 존나 아파요. 산탄총 이거 견딜 수 있는 게 아니야. 산탄총 vs 반달 돌칼.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? 산탄총을 한번 쏘고 충전을 해야 되잖아? 근데 한번 쐈을 때 저 반달 돌칼 여기 손에다 끼워놓고 산탄총 손한테 싹다 가르고 끼워가지고 충전하기 전에 이렇게 베어버리면은 잡아버릴 수 있어요. 가능한 부분입니다. 아 이거 쉽지 않아요. 이거 정말 끝판왕들의 싸움인데 말했다시피 레고로 컴파운드 보호를 만들면 돼요. 문킹!
개소리야! 자, 이것도 쉽지 않은데 아무리 청동검이라지만 죽지는 이길 수가 없죠. 이거 장난 아니다. 이거 정말 장난 아니야. 게틀링이 날아올 때 피한 다음에 한 발. 게틀링은 못 이겼어. 근데 이게 비비탄 총이 비비탄 소총이었으면 이겼어. 근데 게틀링은 비비탄 권총으로 못 이겨요. 다연발 권총 곰덫. 이거 뭐 간단한, 이거는 너무 뻔하죠? 총 쏘면은 곰덫으로 막으면 돼요. 티디딩? 아! 봐요, 이건 소용없어. 조로 봤지, 씨발. 총 쏘면 띠리리링 다 갈려요. 이건 조선시대 검이 애초에 비겁해. 밸런스가 안 맞아. 총을 들었는데 비겁하게 칼을 들면 좀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. 뿅망치가 최고인 이유? 오 마이 갓! 사실상 시카는 조선의 수리검이라고 볼 수 있어요. 왜 무기 중에 형코는 없어? 팩트죠? 기분이 나쁜 거 보니까 부메랑보다 훨씬 센 거 같아요. 왜 무기 중에 형코는 없냐니까? 그 너무 신식 무기라 그래. 세자루의 총으로는 이 검을 이길 수가 없어요. 이건 애초에 밸런스가 안 맞아요. 레고로 너클을 만들면 돼요. 자, 게틀링. 아, 게틀링이 안 맞으지만 반다리 돌칼이 이기긴 좀 역부족이죠? 반다리 돌칼 개수 보세요. 그리스이블 죽창. 이건 죽창이에요. 그리스이블이 아무리 뜨거워도 그 불 사이를 가르고 나오는 죽창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. 이거 기승전결 가겠습니다. 일본도는 팩트를 묵살했어요. 일제강점기를 생각해보세요. 그렇게 대한 독립을 외치던 그 사람들을 팩트를 다 무시했어요. 일본도가 일단 훨씬 셉니다. 자, 이거는 시칼이 이겨요. 죽창이 날아오는 건 시칼로 반결 가능하거든요. 이건 시칼입니다. 이거는 돌이 일본도를 이길 수는 없을 것 같아요, 제 생각에. 월 위도 레고로 만들면 됩니다. 아, 씨발 이렇게 붙으면 안 되는데?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? 스토리가 망가지는데? 조선검이랑 붙어야 되는데? 그리고 그 팩트를 이긴, 일본도를 이긴 조선검이다!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? 생각해. 떠올랐어. 어차피 이 이상형 월드컵은 이제 의미가 없잖아. 됐어! 이 순간만을 기다렸다! 야, 조선시대의 검! 이분들을 빼버려! 빡짝짝! 칭! 뭐야, 씨발 이거!